여러분, 오늘은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짧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재밌는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들, 특히 기축이라 불리우는 법정 화폐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과연 비트코인이 나 홀로 저런 기축 통화들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좀더 냉정하게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는 법정 화폐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정 화폐들이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멸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수혜자가 될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상황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어제 잠깐 100불 정도 올랐었다가 올라갔던 것마저 다 까먹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은 9,038불이지만 거래소에서는 좀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간당간당하게 외줄타기 하듯이 9,000불대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는 9,000불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결국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코앞에 있는 저항선은 바로 9,200달러, 9,300달러라고 합니다. 이 위로 일단 올라가야만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9,000불대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8,800에서 8,500달러 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뉴스 BTC의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8,600에서 8,800달러 지지를 깨부시고 내려가게 된다면 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3분기 때큰 하락을 겪지 않고 싶다라면 반드시 9,234불, 지금 현재 200일 일봉 이동 평균 위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가 이름은 크립토 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9,200에서 300달러 부근에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 가지고 200일 일봉 이평선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 이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언제나 사람들을 놀래켰듯이 이번에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명 분석가들은 저마다의 프랙탈을 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터링 클라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프랙탈을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잘못된 상승의 예라고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일단 무너진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하락하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프랙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프랙탈. 비트코인은 이번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무너진 후 비트코인은 빠르게 이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죠. Bearish Retest라고 불리게 되는 이런 도전을 했다가 뚫지 못하고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추세가 꺾인 후에 그다지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으나 빠르게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제레마이어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버텨줄 수만 있으면은 4시간 봉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될수 있다. 그렇지만 4시간 봉이 8,9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되게 되면은 이러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는 이렇게 희망의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하락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10,000불 근처까지도 뚫고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없대요. 이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돈을 넣고 거래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저도 모르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분석과 효과적인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각자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2100만 개 채굴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이 채굴자들은 뭐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 2100만 개가 다 채굴되려면은 앞으로 120년이나 남았습니다. 뭐, 그거를 지금부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뭐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채굴이 다 끝나고 나면은 채굴을 하는 데서 오는 블록 보상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활용되고 있는 그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하루에 보통 900개 정도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들이 얻는 수익, 이 거래 수수료, 거래 비용으로 얻는 금액 같은 경우는 대략 비트코인 30개에서 50개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3.3%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140년도가 되면은 이런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자들을 비롯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보안을 유지한다라거나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 수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은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잘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기를 이것보다 먼저 저희들은 바래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살아남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대중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는 마티 그린스팬이 좀 됐어요. 올린 지좀 됐는데 그가 설명하기로는 미국의 반스라는 몰인지 마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그의 부모님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도 비트코인을 손쉽게 구매하는 과정, 다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ere we are at Vons in Temecula in front of a Coinstar vending machine that says it will sell us some Bitcoin. Let's see what it does. You have to buy it with cash. Okay, you have to buy it with cash. There's no credit card, right? Then you have to review this whole deal right here. Alright, so I understand. Just say it. Right? And then there's a And accept our 4%. terms and conditions, and it's what? 4% transaction fee. And there's a 4% transaction fee. Accept. Okay. No coins accepted. Transaction to 5 minutes in duration. What does that mean? Oh, understand that. Phone number linked to your Bitcoin transaction. $20? What's the minimum? $1. $1? 자, 영상은 여기서 딱 잘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돈을, 지폐를 입금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딱 보니까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등록을 먼저 한 후에, 전화번호를 먼저 등록한 후에 연동되는 계좌로 비트코인이 입금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엄청나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간편해졌고 더욱더 쉽게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설명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수없이 소위 말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도 살아난 비트코인,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왔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업에 쓰여지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은 망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될지, 미국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사라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뭐 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걱정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먹고 살듯이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을 통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한편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다가 좋아요도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